한 주 소식입니다. 정부가 전통시장 화재 근절 대책을 논의해 확정했습니다. 지난 2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제10차 안전관계 장관회의 결과 앞으로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비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화재 예방 분야에 투자해야 합니다. 또 표본 점검하던 안전점검은 모든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대형시장은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이 직접 정밀 안전점검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화재 예방에 노력하는 시장에는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에 대한 이해도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화재공제 상담사를 추가 모집합니다. 화재공제 상품과 가입 절차에 대한 안내와 상담, 계약과 보상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될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담사는 손해보험 설계 1년 이상 경력에 소속 기관에서 이 사업의 활동을 허가받은 자로 5월 8일까지 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홍보 교육을 무료로 개최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언론 홍보 SNS 전략이라는 부제로 5월 18일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임직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봉평 전통시장 상윤회 소속 봉평 메밀음식 연구회 팀이 국제요리 경연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4일간 열린 2017 한국 힐링 챌린지컵 국제요리 경연대회에서 봉평 메밀음식 연구회 팀은 봉평의 특산물인 메밀을 활용한 메밀 비빔밥과 메밀 국수말이, 황태 강정 등 토속적이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강 음식을 선보여 대회 관계자와 국내외 심사위원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